네, 중국산 파노라마 리뷰가 왔어요. 케이스도 있고, 이게 가격이 1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케이스도 있고, 예, 만듦새가 괜찮아요. 중국산 같지 않게 상당히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내용물을 보죠. 네, 안에 보니까 8분의 3인치 나사를 4분의 1인치로 변환시키는 아답터도 있고요. 이 아답터는 여기 각도기 밑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삽입해 갖고 4분의 1인치 생각대에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디다 쓰는 부속인지 뭐 여분으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케이스는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뭐 10만 원대 가격대 치고는 네, 괜찮은 케이스 품질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돼서 왔는데 이제 얘를 분해해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 측면에 붙어 있는 요게 카메라에 붙는 킥수 같아요. 상당히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코팅도 잘돼 있고 이 정도면 뭐 품질이 되게 우수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각도기인데 각도기도 보시면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가볍게 생겼고 그리고 각도를 조정하는 핀을 빼서 살펴보면 각도가 지금 장수로 얘기하자면 24장, 12장, 8장, 6장, 4장을 촬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렌즈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기를 나누는 핀을 보시면 핀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예, 여기 이제 볼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볼이 들어 있는데, 그볼 압도 상당히 적당하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핀이 부착하는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모가 되지 않게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원하는 각도에다가 이 핀을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기가 예,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10만 원대 가격치고는 상당히 좋은 품질이고 이런 가격 갖고 이 정도의 퀄리티에 리뷰를 만든다는 게 중국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정도 만들려면은 가공비가 적어도 한 3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10만 원 안쪽으로 이 정도의 품질의 각도기를 만든다는 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얘를 또 이렇게 풀어서 이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조립했을 때 얼마나 이제 이격이 오는지 그게 문제인데 이렇게 꽂으면 이게
안에 이제 오목하게 턱이 있어서 네,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마무리 고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암대 각도인데 요것도 각도가 보니까 30도 각도로 나눠져 있어요. 30도 각도로. 그래서 0도에서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저 일단 각도도 상당히 잘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얘를 고정했을 때이 암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게 힘을 안 가해도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풀어서 우리가 이제 노달 포인트를 맞출 때 슬라이드 할게끔 그래서 노달 포인트의 센터를 맞추고 조이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여기다 붙이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요걸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요걸 이제 카메라에다 붙여서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살짝 물린 다음에 스토퍼가 양쪽에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갖고 이게 떨어져도 빠져나가지가 않게끔 이것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생각대에 올린 다음에 생각대에 그 퀵쇼에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턱도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대 위에다가 그냥 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퀵쇼를 이용해서 여기다 물릴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물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만듦새나 그것은 이게 정말 10만 원대 장비라는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만듦새가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노달 포인트를 맞출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양쪽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요걸 해서 카메라가 얹어진 상태에서 요 부분을 왔다 갔다 요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노달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요게 여기 요 퀵스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얘를 풀어서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럼 지금 상태가 이 퀵스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얘도 풀면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달 포인트를 맞출 때 카메라를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이 센터를 카메라 중심에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가 안 맞을 경우에 요거를 움직이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옆으로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센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얘는 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옆으로 오른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센터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그게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따가 우리 노달 포인트를 세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이 각도 걸리는 각도가 걸리는 데서 이게 딱 하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걸리는데 보시면 눈금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돼서 요 눈금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눈금이 안 맞게 마킹이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 있죠. 뭐 이런 부분은 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맞춰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각도로 얘기하자면 한 1도 정도씩 이게 눈금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만한 정도의 리그가 나오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비싼 장비보다는 가성비 좋은 저렴한 장비로 파노라마를 찍을 때 추천할 만한 장비라고 할수 있어요. 또 각도기도 상당히 작고 의외로 각도가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오늘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느낌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모도도 생각해서 예, 금속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고. 네, 그러면 이제 노드알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니콘 D800 카메라고요. 앞에 있는 렌즈는 20mm 렌즈가 꽂아져 있어요. 20mm 렌즈는 파노라마를 360도 파노라마를 찍는다고 한다면 0도에서 8장, 45도에서 4장, 마이너스 45도에서 4장을 찍은 다음에 바닥을 수정할 수 있는 여분의 바닥 사진을 한장더 찍으면 완벽한 360도 파노라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카메라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에 이제 4분의 1인치 나사로 퀵슈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카메라가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요 퀵슈를 고정하는 요 나사 구멍이 정확하게 카메라 CCD하고 위치를 판독했을 때 CCD의 센터 부분을 요 구멍이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즉, CCD 센터 부분에 정확하게 이 나사 구멍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조사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CCD 중앙이 요 나사산 구멍하고 일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일치되게끔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D800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 위치가 CCD 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이제 공차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차 때문에 우리가 파노라마는 정확한 그 노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공차 때문에 카메라를 좌우로 또는 상하 위아래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예, 각도기의 센터 부분이 사진의 가운데 오게끔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카메라를 엎어놨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하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리그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산인 요거 제품은 양옆으로 좌우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는 요걸 통해서 위아래 조정은 되는데, 이 퀵슈를 통해서 좌우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노달 포인트를 잡을 때 화면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에 이제 또 문제점은 여기 각도기의 분할은 나름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각도면 웬만한 그 렌즈들을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이 암대의 각도가 30도씩 분할되어 있고
45도가 없다는 게좀 불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mm 렌즈로 찍게 되면 이렇게 0도에서 이런 각도에서 8장을 찍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에서 4장을 찍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30도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금을 보고 45도에다가 맞춘 다음에 조여서 찍을 수 있게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20mm가 아니라 삼양 14mm를 놓고 찍으면 각도가 괜찮은 각도예요. 14mm 같은 경우는 0도에서는 안 찍고 30도, 위에서 30도에서 8장, 그 다음에 아래 30도에서 8장, 그리고 천정 한 장, 바닥 한장 찍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각도기 구조가 14mm에는, 삼양 14mm에는 최적화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14mm를 사용할 때는 별 문제 없이 되게 편하지만 20mm나 16mm 같은 렌즈를 사용할 때는 45도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45도 각도가 없어서 그거에 좀 이제 불편한 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퀵슈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퀵슈가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 때좀 생각을 갖고 만들긴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퀵슈들이 사실 퀵슈 보면 턱이 있거든요. 턱이 이 턱을 안 만드는 그런 퀵슈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카메라에다 얘를 붙였을 때 이게 이제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사실 요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하려면은 지금 요 L플레이트처럼 요것처럼 카메라에 완전히 일치돼서 정확하게 장착해서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구조로 퀵슈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한번 장착하고 나서 움직임이 유격이 안 생기는데 이런 구조는 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쓰다 보면은 조금씩 틀어져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 가격대에 퀵슈까지 있다는 걸 보면 뭐 감수하고 쓸 만한 장비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여기다가 요 LPD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거기 그 카메라에 나 있는 구멍에다가 나사 구멍에다가 4분의 1인치 나사인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하면 되겠죠. 자, 고정할 때요턱 부분이 바디나 아니면 이 L플레이트에 딱 맞물려서 완전히 틀어짐이 없게끔 한 다음에 요걸 이제 조이죠. 완전히 다 조이고 이거 갖고 요 손잡이 갖고 조이는 것까지는 좀 저기 부족해서 이게 완전히 다 물려 있다는 걸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얘를 눕혀서 500원짜리 동전 갖고 꽉 조여줍니다. 힘을 완전히 줘서 꽉 조여줘요. 그래야지 이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약간씩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지면은 노랄 포인트를 맞춰 놨는데 조그마한 그 비틀림이 노랄 포인트를 완전히 틀어지게 해서 나중에 히트칭 할때 품질이 좀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꽉 조여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 요걸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파노라마의 리그 모습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생각대 위에다가 얹어서 도달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촬영을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삼각대 위에 니글을 얹어서 노달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각도기 부분의 밑단을 보면 삼각대 퀵쉬에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턱이 나와 있어요. 이 턱을 퀵쉬에 부분에 밀어 놓은 다음에 퀵쉬를 조여주면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노달 포인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삼각대를 일단 90도로 꺾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보게끔. 완전히 90도가 되게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요 센터 부분이 사진의 가운데에 찍혀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요 화면에서 보자면은, 자, 요 빨간 선의 센터가 지금 사진상의 센터고, 요게 이제 회전축의 센터입니다. 요게, 요거하고 일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일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치를 시키려면 일단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밀어야 돼요. 즉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밀어서 센터에 오게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서 보면, 네, 지금 요게 딱 센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센터를 맞췄으면, 슬라이드를 밀어서 센터를 맞췄으면, 완전히 고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카메라를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앞뒤로 밀어서, 사진의 센터에 오게끔, 자, 조금 더 밑으로 빼야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하니.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센터는 이 가로수 센터를 맞았는데 지금 이 위아래 선, 위아래 빨간 선에 이 센터가 지금 안 맞아 있죠. 이게. 근데 요거는 카메라를 이쪽 양옆으로 슬라이드 시켜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맞아 있죠. 안 맞아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장비의 이제 문제점이 얘를 양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사실은 퀵수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있어 갖고 얘를 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게끔 요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런 구조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감안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카메라 제조사가 이 센터, 그러니까 퀵쉬를 물리는 센터 부분, 그 나사 구멍이 정확하게 CCD의 중앙에 오게끔 그렇게 제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제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차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센터에 안 오고 조금씩 이렇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카메라를 양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면서 요 센터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맞춰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맞춰줄 수 있지만 양옆으로는 요거는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리그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부분도 양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이 센터도 좌우 센터도 맞춰줄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퀵쉬를 붙이는 구멍하고 CCD하고
그래도 이제 센터 부분에 일치하게끔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나 기타 이제 컴퓨터 티카 같은 경우는 퀵스를 붙이는 이 구멍이 CCD 센터하고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카메라를 만약에 E리그를 갖고 사용한다면 양옆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이 부분을 개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완전히 CCD하고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양옆으로 슬라이드 시켜갖고 센터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가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 퀵스 부분을 슬라이드 하시게끔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루달 포인트에 큰뭐 영향을 안줄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센터가 맞출 수 있는 구조면 더 좋겠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고, 물론 카메라가 정확하게 90도로 서 있을 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해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일직선 라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 많이 벗어납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보면,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벗어납니다. 많이 벗어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90도라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걸 완전히 90도로 물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센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옆의 센터는 포기를 하고, 센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아래 센터만 맞춰졌으면, 그러면 노달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90도로 꺾습니다. 카메라를 90도로 꺾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물방울 수평계가 보이죠? 얘를 브레드를 잠금을 해제해서 물방울 수평계가 완전히 중앙에 오게끔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다가 막대를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서 카메라의 앞에 있는 이 막대하고 저 뒤에 있는 문. 문하고의 문 직선 라인하고의 간격을 카메라를 회전해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해서 보면, 자, 얘가 이제 좌측으로 완전히 치우쳤을 때 간격이 좁아지고, 우측으로 완전히 또 치우쳐지면 우측으로, 여기선 간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자, 왼쪽으로 치우칠 때는 간격이 상당히 넓죠. 앞에 봉하고 뒤에 문 직선 라인하고 간격이 넓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점점점점 문이 문의 직선 라인이 앞에 이제 봉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노달 포인트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 돼요. 자, 왼쪽으로 밀었을 때 간격이 넓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라이브가 꺼졌는데요.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간격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 왼쪽으로 있을 때 간격이 넓으니까 얘를 간격을 좁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간격을 좁히려면은 요 간격을 좁히려면 카메라를 앞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풀어서, 요걸 풀어서 카메라를 이제 미는 거죠, 이렇게. 예. 밀어서 저 간격이 좁아지게끔. 예, 어느 정도 이제 좁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을 또 봅니다. 자, 근데도 아직도 오른쪽으로 가니까 문이 사라지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이 보이려면은 더 밀어야 돼요, 아직도. 앞으로. 앞으로 더 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나왔다고 치는 문이, 그쵸? 자, 그럼 간격이 이제 조금 이제 나왔어요. 보였어, 문이. 자, 그러면 또 왼쪽으로 치우치면, 요번에는 왼쪽에 치우치니까 문이 또 안 보이죠. 그럼 이 상태라면 또 카메라를 이쪽으로 또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풀어서 좀 더 빼보면, 네, 이 정도. 그 문이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카메라를 또 오른쪽으로 틀어보면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간격하고 양쪽에 그 다음에 여기서 틀어서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간격이 지금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그래서 포토샵에서 비교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진 하나씩 찍습니다. 네, 찍고 그 다음에 얘를 틀어서, 네, 틀어서 오른쪽 상태에서도 사진 하나 또 찍어요. 그러면 사진이 찍힌 사진이 파인더에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왔죠. 얘를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얘도 채워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카피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다른 사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투명도를 좀 낮춘 다음에, 네, 실제로 이 사진들이 만나는 부분, 정확하게 갖다 놓고, 그쵸? 비교를 해봅니다. 간격이 맞나? 예, 거의 뭐 완벽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냐면은, 요 뒤에 있는 문, 요거하고,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부분이 앞에 있는 봉이죠. 봉하고, 요 사이 간격이, 앞에 사진하고, 뒤에 사진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아져야지 카메라를 회전해도 앞에 있는 객체하고 뒤에 있는 객체에 틀어짐이 없이, 그걸 이제 시차라고 하는데, 그런 시차가 없이 사진을 찍어서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친 부분이 왜곡은 있어도 앞뒤 사물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찍혀야지
시행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는 다 된 거예요. 노날 포인트를 다 맞춘 겁니다. 물론 얘는 이제 구조상 그 이 수직 부분에 사진의 중앙 부분을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노달 포인트는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 또 이거에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노달 포인트를 세팅이 완료되면 얘를 나중에 풀어서 보관을 할 때 이렇게 풀게 되면 위치가 또 바뀌겠죠. 이거 풀어서 보관하게 되면 그래서 스토퍼 같은 거가 있으면 좋은데 얘는 이제 그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눈금 부분을 뭐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을 해두든지 각각에 보면 눈금이 있습니다. 예. 그래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런 스토퍼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퀵팬에서 네. 퀵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얘를 나사를 풀어서 이제 노달 포인트 완전히 맞췄으니까 앞부분에다가 딱 막아놓고 입니다. 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이 돼서 얘를 푼다 하더라도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추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딱 맞추면 이제 원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풀면 또 이게 슬라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풀어도 원래 위치로 올 수 있게끔 딱 맞춰놓고 딱 조여주면 그렇죠? 조여주면 이걸 이제 풀더라도 이걸 풀더라도 이렇게 딱 갖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네, 딱 스토퍼가 걸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분리해도 같은 위치에다가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해서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원래 상태대로 풀어서 우리 이제 이동할 때는 얘를 장비를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관 상태로 원래 상태로 다시 케이스에다가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케이스가 있죠. 케이스에다가 자, 그 20mm 갖고 찍으면 일단은 요 각이 8각을, 8장을 찍으면 돼서, 예, 각을 정해주는 요 핀을 N8 부분에다가 체결하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보관할 때. 자, 요거 때문에
요 스토퍼 때문에 나중에 얘를 다시 밀어줘도 이렇게 원위치로 노닥 포인트를 맞춰준 데다가 다시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쉽게 이제 이런 부품들이 이런 스토퍼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품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따로 이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품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보관할 때는 이걸 완전히 풀어서 풀고 자 이것도 풀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원래 상태대로 하자면 얘를 또 돌려놔야 돼요. 끼워서 요거와 같은 높이가 되게 딱 이렇게 그 삼각대 여기 카메라에 있던 요 퀵스는 굳이 뺄 필요는 없겠죠. 요건 항상 달고 다녀도 되는 거니까 그 요거 요 상태에서 얘를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됐죠. 이렇게 해서 잠그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러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촬영이기 때문에 포맷은 JPG로 찍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20mm이기 때문에 0도에서 8장, 45도에서 4장, 마이너스 45도에서 4장, 마이너스 90도 1장, 그다음에 바닥을 붙이기 위해서 빗각에서 한 장을 찍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캐시에서 꺼내서 노작 포인트를 맞췄으니까 얘를 조립한 다음에 자, 캐시에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이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여기에 딱 고정이 됩니다. 이걸 딱 하고 그다음에 얘는 노달 포인트를 이제 스타프로 교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러서 그대로 내려서 하고 그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로 스토퍼가 곧 노달 포인트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삼각대 위에다가 제가 해놓고 각도는 8장, 8장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리고 얘를 푼 다음에 자, 수평은 다 맞춰져 있고요. 카메라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물립니다. 이렇게 물려야 되겠죠? 물려서 그다음에 스토퍼가 여기 딱 걸리게 이 스토퍼가 밑으로 완전히 다 내려가게 약간 이제 노달 포인트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완전히 다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촬영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갖고 이제 리모컨 갖고 자 여덟, 영도에서 여덟 장 한 장 두 장 네,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자, 얘는 이제 각도가 30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30도 올리면 그러면 천정이 좀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30도로 찍으면 천정을 하나, 90도 천정을 하나 더 찍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해서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30도에서 그 30도와 중간, 중간 지점, 여기가 이제 45도예요. 45도에다 갖다 놓고, 하나, 45도 각이 안 걸리는데, 어쨌든 45도 위치에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4장 찍으면 되게 돼서, 한 칸 건너서, 네. 자, 하나, 또 한 칸 건너서, 이제 3장. 자, 3장째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칸 건너서, 네. 4장을 이제 다 찍었죠. 그러면 45도에서 20mm 갖고 45도에서 찍으면 천정이 다 메꿔져서 천정은 별도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30도에서 찍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90도 바닥을 찍어주기 때문에 얘는 그냥 30도 각도에서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4장만 찍으면 돼요. 자, 한 장. 하나, 둘. 그다음에 두 장, 하나, 둘, 세 장, 하나, 둘, 네 장. 그 다음에 이제 90도 각도에서, 완전히 마이너스 90도 각도에서, 네. 자, 전체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괜찮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가볍게 돌아갑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그 10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만 원대 그 리그 치고는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위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각도기도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추천해야 할 만한 파노라마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닥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30도 각도로 놓은 다음에 30도 각도로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뒤로 물러나서 자, 생각대가 세워져 있는 부분을 촬영을 하나 합니다. 예, 그러면 촬영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요 리그에, 네.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10만원대, 10만원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한 9만 얼마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그 10만원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기능이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각도 정확하게 예, 떨어지고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스토퍼가 없다든지 아니면 휴지각에서 노달 포인트 맞출 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5도 각도가 없다는 거. 하지만 45도는 놓을 수는 있어요. 각도가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조금 돌려서 체결하고 하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요게 요 손잡이가 좀 불편하다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볍고 예. 휴대하기 편하고 분해해서 케이스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추천할 만한 장비입니다.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양 14mm 비금연렌즈예요. 삼양 14mm는 왜곡이 이제 펴서 찍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14mm의 화각이 안 나오고 14mm보다 화각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촬영이 될때 왜곡을 펴서 찍히는 거라서 렌즈에서 좀 이렇게 크롭을 한다는 얘기예요. 삼양 14mm를 쓴다면 얘는 30도 각도가 있기 때문에 30도 각도에서 8장을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 각도에서 8장을 찍고 천장을 한장 찍고 그 다음에 바닥을 하나 찍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삼양 14mm에는 상당히 최적화해서 쓸수 있는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6mm나 20mm 같은 경우는 45도 각도가 없어서, 왜냐면 16mm는 0도에서 6장을 찍고, 물론 이제 45도 각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16mm는 45도 각을 안 찍고 0도에서 6장, 그다음에 천장에서 한 장, 마이너스 90도 한장 이렇게 찍으면 돼요. 16mm는. 그 20mm는 0도에서 8장, 45도에서 4장, 마이너스 45도에서 4장 그렇게 찍으면 되기 때문에 20mm 쓸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4mm로 고화질을 찍겠다. 24mm 렌즈를 쓰겠다. 그럼 24mm 같은 경우는 10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최적 장수가 10장을 찍으면 되는데 수평으로. 근데 얘가 각도가 8장 다음에는 12장이에요. 그 10장이 없어요. 그러면 12장을 또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겹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노라마 찍기에는 뭐 무난한 가격 대비 그 가성비가 뛰어난 장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장비로도 충분히 상업적인 퀄리티의 파노라마는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비싼 장비 없어도 이거 갖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촬영된 이미지를 갖고 한번 세트칭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촬영이기 때문에 JPG로 찍었고요. 지금 보는 환경이 벽면이 흰면이 많아요. 흰면이 많으면 화각이 좁은 렌즈 갖고 찍게 되면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화각이 좁은 렌즈, 즉 20mm 이상 되는, 지금 20mm를 찍었는데 20mm도 화각이 좁은 편이거든요. 그 이상 되는 뭐 24mm라든지 35mm라든지 그런 걸 찍게 되면 화각이 상당히 좁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컷들은 흰 벽면만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PT구이에서 걔를 붙여주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작업으로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즉, 그리고 많이 찍으면, 즉, 화각이 좁은 렌즈를 쓰면 그만큼 그 히트칭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물의 우리 컨트롤 포인트의 오차 있죠.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그리고, 어원 렌즈. 우리 8mm 정도로 가면은 워낙에 화각이 커서, 그리고 또 세네 장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8mm는 수평으로 놓고 세 장만 찍어도 되고 여유롭게 네 장을 찍어도 돼요. 그렇게 장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8mm는 그 노달 포인트를 뭐 대략적으로 잡아도 이 히트칭 결과물이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의 오차가 화각이 좁은 렌즈들보다는 화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네 장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 오차율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8mm 렌즈를 갖고 노달 포인트를 맞춘 다음에 찍어갖고 완벽하다.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8mm는.
예, 여러분이 노란 포인트를 완벽하게 맞추고 싶으면 8mm가 아니라 20mm, 24mm, 35mm로 해서 촬영을 해보시면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8mm는 웬만큼 노달 포인트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정해도 결과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3, 4장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의 오차율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mm 렌즈 갖고 노달 포인트 세팅을 잘했다, 이거는 그냥 대충 해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8mm로 노달 포인트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논할 수 없는 거고요. 정말 노달 포인트를 잘 맞추는 장비, 그렇게 특화된 장, 그렇게 기능이 좋은 장비임을 우리가 판단하려면은 8mm가 아니라 화각이 좁은 20mm, 24mm 그런 렌즈 갖고 노달 포인트를 설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8mm였다면은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거 별 문제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20mm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지 컨트롤 포인트 간의 에러율이 줄어듭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비는 그런 부분에서 이 양옆으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8mm 렌즈를 쓴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8mm 이상 렌즈, 이뭐 16mm나 20mm 같은 렌즈를 쓰게 되면 요 부분을 조절할 수도 없는, 즉이 센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이 장치가 없어서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장비는 가성비가 좋고 충분히 사용할 만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환경을 JPG 포맷으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테스트 촬영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콘 20mm를 가지고 중국산 파노라마 리그의 노달 포인트를 설정해서 테스트 촬영한 이미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촬영이기 때문에 JPG 포맷으로 촬영을 했고요. 촬영된 이미지는 총 18장. 그래서 수평으로 8장, 45도에서 4장, 마이너스 45도에서 4장,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1장, 사각에서 삼각대 치우고 사선에서 1장, 이렇게 총 18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PCGI를 불러와서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들이 다 누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세우고요. 그리고 렌즈가 얘가 이제 네트미어가 아니라 일반 렌즈가 아니라 어한렌즈다. 20mm인데 어한렌즈입니다. 어한렌즈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촬영된 이미지는 노달 포인트에서 찍은 게 아니라 삼각대로 치우고 사선에서 삼각대를 세워놓은 위치를 찍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미지 시점 최적화를 체크를 해서 요 사진은 노달 포인트가 아닌, 그러니까 뷰 포인트가 다른 사진하고 다른 위치에서 촬영했다는 것을 PTGI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로 가서서 마지막 이미지에 주변 바닥이 아닌 입체 부분은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미지 정렬할 때 컨트롤 포인트가 마스킹 처리된 부분에는 찍히지 않아서 바닥을, 이렇게 사선으로 촬영한 이미지의 바닥을 PTGI가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체 부분은 다 마스크 처리를 합니다. 입체. 그러니까 바닥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마스크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90도 사진도 네. 생각대 어떤 리그 파노라마 리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마스킹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 자료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미지 속성 정보로 가서 맨 마지막 사진 사선에서 찍은 거 맨 마지막 사진의 피치값을 마이너스 90도 또는 마이너스 80도 정도로 설정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의 도우미 차원으로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정렬을 하죠. 자, 이미지 정렬을 하면 네. 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붙였는지 컨트롤 포인트의 에러율을 보면 네, 6 정도 되네요. 최대가 네. 아주 잘 붙은 결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평이 좀 틀어졌죠. 수평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수평을 잘 맞출 수 있는 수직 라인이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6번이 좋겠네요. 그래서 수직 라인 부분에 수직선 라인 직선 라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한 쌍의 컨트롤 포인트를 위아래로 찍어줍니다. 네. 위아래로 찍어주고 최적화 도구에서 최적화를 실행합니다.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해 보면 그러면 이제 수평이 맞았죠. 네, 수평이 맞았습니다.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았는데 이제는 여기 다리가 좀 보이네요. 여기 그렇죠. 이 다리가 어디서 보일까요? 어쨌든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마스크로 가서 마이너스 30도에서 찍은 사진 네, 이 사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쓸데없는 카메라 이미지가 들어갔죠. 네, 저기 리그가 사진을 찍혔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에서 빼야 되겠죠.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처리를 자 이렇게 해주고 파노라마 에디터 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다 없어졌죠. 그쵸? 네, 깔끔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노출 HDR 탭에서 네, 최적화를 실행해서 네, 전체적으로 좀 그네팅이라든지 얼룩 같은 걸로 없애주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네. 깔끔하게 잘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노라마 만들기 자 얘는 20mm이고 D800이기 때문에 최대 해상도가 보니까 25,000까지 나오네요. 그쵸? 25,000 대체로 26,00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크니까 저는 14,000 정도로만 일단 뽑아 볼게요. 14,000 그리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저장 안 해도 되고 원본을 그 다음에 파노라마 만들기를 눌러서 파노라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중국산 10만원짜리 예, 리그를 가지고 노달 포인트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mm 렌즈 저 좋은 렌즈가 아니에요. 저거 그 니콘 펀 렌즈라고 해서 세 개의 렌즈가 26만원짜리인 렌즈입니다. 세 개 렌즈 중에
400mm도 있고 마크로 렌즈도 있고 그다음에 20mm도 있는데 저건 되게 싸구려 렌즈란 얘기죠. 세 개에 26만 원이면 렌즈 하나에 뭐한 7만 원 정도 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18만 원. 네, 7, 8만 원짜리 20mm 렌즈를 갖고 찍은 겁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볼까요? 바닥을 한번 봅시다. 바닥을. 네. 완벽하게 제가 바닥을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별도로 붙이지 않았어요. 네, 저기 피트좌에 자동으로 붙은 거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네, 피트좌에서 자동으로 바닥까지 완벽하게 붙였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뭐 에러는 거의 없어요. 컨트롤 저기 시트층 에러는 거의 안 보입니다. 완벽하게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의 컨트롤 포인트의 오차율을 보시면 이거보다 최적화를 실행해서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자 8mm 렌즈라고 갖고 찍으면 이게 최대 컨트롤 포인트가 웬만큼 노달 포인트를 선정해도 3 정도, 3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8mm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대장 찍어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완벽하게 붙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완전히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20mm 이상 되는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주는 경우라면은 노달 포인트를 완벽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8mm보다는 노달 포인트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 원 정도 하는 중국산 파노라마 리그를 가지고 바로 그냥 노달 20mm에다가 노달 세팅을 해서 테스트 촬영을 해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예, 뭐 저는 이제 이 리그를 추천할 만한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얼마 안 하는 거니까 구입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